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영과 육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성경 가르치기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유는 그 전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처음 오신 분들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미 계시던 분들은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좀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되게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질병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와의 관계, 자기 관리. 이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근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 가지 관계가 안정되고 원만할 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 강의를 통해서는 이 질병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치료하시는 그래서 생명을 좀더 건강하게 만들고 연장시키는 이제 그러한 공부고 오전의 공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영생하게 되는지, 뭐 제가 여기 요양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인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웬만한 데는 다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가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질병을 고쳐서 몇년더 살려고 들어왔는데,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몸을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회복되는 그런 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는 교재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이 교재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짧은 간단한 책이지만 이책한권 속에 성경 전체 역사가 다 들어 있어요. 이책 설명은 제가 조금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흔히 말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를 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뭘 보고 믿어요? 알아야 믿죠. 여러분이 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좀 알고 믿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를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 제가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 시간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그런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초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에는 두 개의 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신 구약이 있고 나중에 하신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약속인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반을 사신 다음에 아무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이 죄값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것이 신약입니다. 신약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관련해서 성경절이 한 300개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됩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결정이 됩니다.
이래서 결정되고 나면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죄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간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두 개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인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퍼져가고 있어서 뭐 누구를 믿던 무슨 뭐 이슬람을 믿던 불교를 믿던 뭐 뭐를 힌두교를 믿던 뭐를 믿든지 간에 다 구원받으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상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모든 역사가 성경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성경에 나타난 지구 역사와 인류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런 좀 거창한 제목이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책 제목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지구 역사와 인류의 운명입니다. 아주 간단한 책이지만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총 제목이 이제 지구 역사와 인류의 운명인데 이 역사를 보면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참 재밌게 그렸어요. 지금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팔씨름을 하는 그림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언제나 선이 이깁니다. 선은 고생을 합니다. 워낙 세상이 악한 세상이나 고생을 하지만 결국은 선이 이깁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사실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도 들어오고 사탄의 영, 악령이 역사하는 생각도 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악령의 역사는 항상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을 이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속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먹는 것 하나까지도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몇 개 알고 있어요. 요양원에 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말씀 듣고 또 좋은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몸이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몸이 좋아지는데 그
몸이 좋아진 다음에가 문제예요. 몸이 좋아진 다음에 이제 그동안 좋아하던 음식 중에 이몸 때문에 안 먹었던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뭐, 한 번이라도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뭐, 별로 썩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요양원에 이간 경화 환자가 들어왔어요.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복수가 차고 배가 이렇게 부르고 얼굴이 시커멓고 아주 좋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이 복수가 다 빠지고 배가 평평해지고 또 이제 얼굴 색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몸이 아주 좋아졌어요. 혈압, 뭐, 당뇨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아주 좋은 상태가 됐어요.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번 외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뭐 가정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외출을 했는데, 거기 1박 2일인가 이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갑자기 다시 복수가 차고, 그 다음에 그 얼굴 색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2, 3일 사이에. 그래서 요양원에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동안. 밖에 나와서 뭘 하셨냐고.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를 아주 좋아했는데, 그동안 여기 와서 회를 한 번도 못 먹고 있어서, 그몸 상태도 괜찮아가지고, 회를 한번 이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할수 없이 회를 좀 먹고 싶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이나 중한 질병에 걸렸다 회복된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아주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보일지라도 그냥 건강한 것하고는 상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안 좋은 게 들어가면은 즉시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를 제가 여러 개를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싸움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회를 좀 먹어라. 이건 사탄의 소리예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내 의지를 맡기느냐?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누가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미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미워하면 자기가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탄은 그 마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용서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역사 전체도 그렇고 이 선악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그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 영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마지막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보시면, 책을 좀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번호가 나오죠, 번호. 예를 들면, 14페이지를 보시면, 14페이지. 여기 5번에, 14페이지 5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그 다음에 여자의 우선과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얼마 안 가서 그 6번에 보시면 회색 바탕에 번호가 나오죠. 이제 가인이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시면 하얀 바탕에 7번이 나오는데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건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66번까지 가시는 동안에 모든 번호가 홀수는 하얀 바탕에, 짝수는 회색 바탕에 숫자가 나오죠.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번호에 하얀색 바탕에 나오는 번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회색 바탕에 나오는 그 번호는 사탄이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책 제일 뒤에 보면은 도표가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펼쳐보세요. 접어서 들어가 있죠? 접어서 들어가 있는 걸 펴시면 긴 도표가 나오죠? 그 도표가 바로 66개의 모든 선악 간의 싸움의 과정을 한눈으로 볼수 있도록 표를 그려 놓은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그 표를 들척이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똑같은 도표를 하나 복사해서 나눠드렸죠. 친절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펼쳐 놓으시고, 여기 앞으로 이제 이 화면에 그 강의가 나오면 그 위에 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번호와 도표에 나오는 번호를 비교하시면 정확하게 그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둘째 날 강의를 못 들으셨으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셋째 날 오시기 전에 둘째 날 강의했던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요약된 것이지만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일주일 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이제 안내를 하시면은 공부하러 들어올 때 일주일분을 미리 읽고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늦게 들어오셔도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선악의 역사가 크게 나누어서 6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인류의 초기 역사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까지의 역사를 이제 일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좀 먼저 할 텐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거기서 딱 중단하고 그 다음날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역사를 처음부터 다루기 때문에 여기 계속 계시던 분들은 그동안 들었던 내용이 일부 여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셔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들었던 내용이지만 좀잘 인내심을 가지고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기 1번이 나오죠? 여기 1번. 여기 1번이 나오면은 그 1번이 여러분 도표 1번하고 이제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가 나오기 때문에 창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뤄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책에 보면,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제
도표만 딱 확인하시고 이 앞을 잘 보세요. 이 앞에 나오는 자료들은 여러분 책에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 앞을 잘 보시면 공부가 더잘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창조 전에 있었던 하늘의 분위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하늘의 거민들이 이제 함께 모여 앉은 자리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 이 계획은 창조 계획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누가 주로 위임을 맡아서 했는가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을 맡아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신 일에 있어서도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아직 창조가 안된 거예요. 이제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을 발표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천사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천사장 루스벨이 있었어요. 이 루스벨이 이 계획을 듣고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천사장인데 나를 왜 무시하느냐? 나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스벨이 천사를 통제하고 통제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이 당시 루스벨의 마음이 어떤 두로라고 하는 지역의 왕의 마음을 비유로 해서 이 루스벨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신분으로 올라가서 이 창조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성경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루스벨이 이런 자기의 마음을 자기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변의 동료 천사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책 이제 37페이지에 보면 루스벨은 하늘 천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그는 그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스벨보다 높임을 받았다. 루스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구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참했지만 루스벨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강한 천사는 이 루스벨은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는가라고 자문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높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런 생각을 다른 동료 천사들에게 퍼뜨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던 중에 그 루스벨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루스벨과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 용은 사탄, 루스벨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큰 용이 사탄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이 루스벨의 생각에 동조하고 동참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천사들도 같이 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근데 얼마나 많은 수가 쫓겨나는지 정확한 수는 나오지 않지만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의 3분의 1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종종 나옵니다. 예언서에 꽤 나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반을 넘지는 않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많은 수를 가리킬 때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무리에 많은 무리가 하늘로부터 이 우주로 공간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쫓겨났을 때 지구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천사들이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났을 때에 지구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이 악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아직 지구는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탄이 다른 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별 세계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구는 아직 창조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조성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십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도표에서 3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천지 창조할 때 6일이 걸려서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주 많이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 정도면 다 외우셨으니까 제가 질문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에 이 지구가 아주 캄캄하고 혼란한 중에 뭐가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답이 먼저 나오네. 두 번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궁창, 하늘이 열렸습니다. 빛이 나오고 그 다음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궁창이 열어졌습니다. 셋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모으셨다는 표현을 보면은 이 지구가 덩어리가 있었는데 물과 흙이 섞여서 뒤죽박죽 되어 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물대로 모아서 바다라 칭하시고 땅은 이제 흙은 흙대로 모아서 땅이라 이렇게 칭하시면서 땅과 바다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땅에 필요한 식물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걸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 그래서 세 번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그냥 믿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따져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하나님의 속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 모세는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다 받아서 자기는 이해하고 썼지만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창조물들이 이 땅에 생겨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이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질문합니다.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이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해본 결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 날은 그냥 막연한 광채, 빛이고, 넷째 날 해는 그 빛의 집합체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 태양이 있었는데, 넷째 날이 되기까지는 가려져 있었다가, 넷째 날에 그것이 이제 너울이 벗겨지고 태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정확한 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넷째 날부터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다섯째 날은 이미 만들어진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공간에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은 동물과 곤충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곤충과 동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이 땅에 서 이런 곤충과 동물들이 다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생겨나라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건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지금 방금 창조된 사람이 일곱째 날에는 휴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일하고 나서 쉬는 게 아니고 네? 쉬고 나서 일하는 것입니다. 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충분한 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쉼은 몸의 쉼뿐이 아니고 이 머릿속도 쉬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쉼이에요.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리가 복잡하게 막 뭐가 돌아가고 있으면은 기계가 돌아가면 열이 나듯이 머리에도 생각이 복잡하면 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 머리를 비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복잡한 인간관계, 뭐 사건들, 뭐또 집안 사정들 여기서 뭐 생각한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냥 씻어내시고 편안한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7일 안식일에는 창조된 사람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이두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뵙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이 마침에 다 쉬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창조 때 시작된 한 주일 7일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세는 단위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루에. 24시간 하루는 무슨 시간입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에요. 이게 24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달은 달이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게 한 달이에요. 그 다음에 1년은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그것이 365일이에요. 1년이에요. 다 이렇게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은 이 천체에 돌아가는 주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변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일주일 7일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5일로 해도 아무 지장 없고, 일주일을 10일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주일이 7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일주일이 7일로 된 근거는요, 이 지구상의 어떤 문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일주일을 7일로 쓰고 있는 것은, 일주일이 7일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창조와 관련된 주기 외에는 이 일주일 7일이 어디 문서에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교황의 권세가 무너지고 막그 무렵에 교황권이 약해졌을 무렵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혁명 당시에 종교를 다 말살시키고 종교를 다 무너뜨리고 교회 문을 닫았어요. 여기 들어오실 때그 핸드폰을 끄시든지 묵음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소리가 나니까 정신이 우리가 다 흐트러지니까. 뭐 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일주일이 성경에서 온 건데 우리 성경 싫다. 그래서요, 일주일을 10일로 했어요, 10일로. 그런 적이 역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9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일 일하고 하루 쉬니까 사람들이 다 피곤해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고. 그래서 할수 없이 다시 7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검사해 보니까 인체가 말이에요. 인체. 사람 몸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쉴때 가장 좋은 컨디션이 나온대요. 지금 우리가 이제 5일 일하고 이틀 쉬는데 5일 일하고 이틀 쉬면 그다음 일할 때에 몸이 훨씬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일에 의욕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체에 가장 적절한 주기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 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오늘날 요일로 말하면은 일,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이것이 첫 여섯 날이고 일곱째 날은 지금 달력으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대로 하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맞아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그럼 월화수목금토 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일요일이 일곱째 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일곱째 날은 오늘날 토요일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안식일을 카운트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느 날 예배드리느냐? 토요일 날 예배드리거든요. 토요일 날 회당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제7일이 오늘날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일요일은 첫째 날로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은 첫째 날이지 일곱째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인데 그 7일이 오늘날 토요일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 만드는 과정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코멘트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멘트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면은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하는 대로 삼위일체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세 분의 이 신격이 일체가 돼서 인간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살때이 겉모습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 이미지라는 것은 꼭 모양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풍기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원래 인간에게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의 바탕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가 필요되는 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아이하고 자다가 아이가 막 이렇게 칭얼거리고 뭔가 이렇게 뭘 배가 고픈 듯 하면은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아도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그 감정이나 관념이 아니고 사랑의 실체는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해서 아기가 자라나고 건강해지고 아기가 기뻐하면 자기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과 희생의 바탕을 둔 사랑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바라신 법,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사람을 무조건 살려낼 수가 없으니까 그 법을 지켜가면서 그 법을 손상시키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대신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희생이에요. 그 아주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쓰라린 고통이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인간을 찾아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생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 하나님의 품성, 사랑과 희생의 품성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은요, 하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므로 그 유익을 받은 사람이 기뻐할 때에 나도 기뻐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치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치유. 내가 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기 몸은 아프지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거기에서 보람을 느낄 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번 뭐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과일식을 한 3주 했어요. 과일식을 3주 해가지고 그 몸에 안 좋은 부분이 회복은 됐는데 그 과일식만 하수 된 것은 물론 아니죠. 과일식 하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옴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하면서 어쨌든 그 목 쪽에 뭐 이렇게 종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아픈 부위는 해결이 됐는데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원래 체중도 안 나가는 몸에다가 3주를 과일식을 하고 나니까요. 기력이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그 자동차 배터리 방전된 상태가 된 거예요. 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것저것 좋은 방법을 다 취했지만 그야말로 바늘끝만큼 좋아져요. 근데 조금씩 좋아서 뭐 1년이 가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 방에서 뭐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쳤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그냥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가 돼가지고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딸들이 가서 이제 하루씩 당번을 정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일 가까이서 하니까 제일 자주 가야 돼. 본인도 다 죽어가는데 힘이 없는데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부모님을 도우러 다녔는데 놀랍게도 그 부모님을 도와주면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체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그 형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도 정상적으로 살려면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다 망가졌어요. 망가졌지만 남아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형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슨 언덕에 할아버지가 무슨 수레에다가 잔뜩 뭘 싣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한 5분 동안 밀어가지고 올려다 줬어요. 위에까지. 그거 하고 나서 아, 기분 나빠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시간 쓰고 노력 썼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그런 거 하고 기분 좋으라고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남을 돕고 나서는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자기는 힘들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다 타락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려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과 삶의 원리를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으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살려내서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서 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악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